인텔이 며칠 전에 이제 뭐 대표가 로드맵 공개를 한 모습을 봤는데 뭐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봐야겠어요. 뭐 일하기 시작 준비했죠? 네. 네, 인텔이 현재 시간으로 26일에 기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사업 전개 방향, 그리고 말씀해주신 파운드리 로드맵 네.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방향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앞서 이제 3월에 CEO가 새로 취임을 하면서 종합 반도체 기업 더 강화 의지를 표현하는 IDM 2.0이라는 이런 전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전개할 반도체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공개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표로 나타나고 있죠. 일단 주요 제품으로 2024년까지 2나노 수준 이런 공정 기술인 인텔 20A를 선보인다고 밝힌 건데요. 이 나노가 적을수록 숫자가 적을수록 좀 미세한 공정이다 이렇게 그렇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TSMC랑 삼성전자가 5나노 제품을 생산 중이고 향후 양산 체제를 한 3나노대에서 기술 개발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봤을 때도 확실하게 인텔 쪽에서 좀 견제구를 던졌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2025년 때에는 1나노 수준의 그러한 기술도 좀 구현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품 장명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그러한 부분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좀 주목하실 만한 것은 이제 인텔이 퀄컴과 아마존에 제품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자체 칩 생산을 넘어서 고객사의 칩을 생산하겠다 이러한 목표로 100여 개 기업과 사업 협력을 좀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사 유치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게 특징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때문에 퀄컴 같은 경우 2024년부터 인텔 생산한 20A 통신용 칩을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아마존은 현재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위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 칩 생산을 늘려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인텔의 패키징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 관련해서 지난주에 현지 다수 언론에서 인텔 쪽에서 글로벌 파운드리즈를 인수하겠다, 파운드리 업체거든요. 인수하겠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이때 GF 측에서는 일단 부인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까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뭐 로드맵이라는 게 계획이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일단 근데 2025년까지 1나노까지 가겠다. 근데 뭐좀 지켜봐야 될건 같은데 전에도 한번 또 얘기했지만 또 네. 뭐 그렇게 안된 경우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파운드리 시장은 TSMC, 뭐 삼성전자, 인텔까지 뭐 3파전이 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앵커께서. 일단 1위 업체로 TSMC, 2위 삼성전자 이렇게 점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 인텔이 조금 더 강화하겠다,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강 체제로 개편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인텔 쪽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정부 쪽에서 그리고 빅테크 쪽에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요인이고요. 또 인텔 자체적으로 또 미국 애리조나에 22조 원 이상 투자해서 두 개의 파운드리 공장을 증축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화 의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업계는 삼성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로서는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 협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인데요. 일단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파운드리 업체를 확보해 놓으면 가격 협상에서 아무래도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퀄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이미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량도 상당수 뺏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편에서 인텔이 6년 전에도 좀 비슷한 목표치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이크론이랑 손잡고 차세대 반도체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이후에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술도 기술인데 양산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인텔보다는 이 수년간의 기술 확보로 인해서 양산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인텔 쪽에서 쉽게 역전할 수는 없겠다라는 분석. 또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뭐
지금 상황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하실 텐데요. 지금 이런 인텔의 선전포고가 삼성전자가 2위권이니까 네. 신경 분명히 쓸 것 같아요. 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나요? 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아쉬우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 초에 들어가셨다면요. 올해 초에는 한 9만 2천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연중 최저치까지 장중에 네. 낮춰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분석이 있어서 조금 들어봤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더 이상 아주 놀라운 분위기는 아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이게 꼭 주가가 오른다라는 그러한 등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잘해왔던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단기적인 전망뿐만이 아니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전망치가 함께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여기에 M&A라든지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 할 성과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성과가 확보되는 것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주가가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또 다른 증권업계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자 지연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혹여 이제 8월에 가석방이 된다라면 이런 리스크에 대한 요인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인텔 쪽에서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 증권업계 쪽에서는 이달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이러한 매수 의견을 변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수 의견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는 9만 4천 원 선에서 11만 5천 원 선까지 제시를 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